안녕하세요. 연우리 형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의문법 3000제 플러스 209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합 문제 248번 문제입니다. 인디아의 고급 호텔은 have seen a surge 상승한 거죠. 어우. 이 어키맨 차지하는 거니까 그 고객의 그 점유율이 치솟고 있는 걸 목격했다는 거죠. 손님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컴마 찍고요. 그 다음에 수요, 이게 주어에 해당했죠. 과거분사는 expected to grow 9% 증가할 걸로. On average 평균적으로, 이거 뭐 다 on이네요. on, 여기 뒤에는 on이 돼야 되겠죠. 평균적으로 다음 2년 동안 9%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죠. 앞에 쓸 것 뻔하죠. with 구문인 거죠. 주어가 이쪽 주어하고 이쪽 주어가 다르니까 여기 with 쓸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써주는 거죠. B번이 답이네요. with 수요가 증대될 걸로 예상되어진다 이런 거죠. 뭐 별거 없고요. 뭐 이렇게 적혀 있죠. with 구문이고요. demand 명주어 expected 즉 with 명사 과거분사의 with 구문인 거죠. 평균적으로고요. 다음으로 내려갑니다. 으이고 이번엔 세종대학교 문제를 해보기로 하죠. Civil War, 내란, 1980-98년에 그 다음에 레드가 과거형으로 이어졌다죠. 근데 뭐 여기 리턴드는 안 되잖아요. 이거는 자동사잖아요. 항상 자동사로 쓰죠. 리턴, 돌아왔다죠. 1998년에 되돌아온 내란이죠. 따라서 리턴이 있어야 되죠. 아주 쉬운 건데도 여러분들이 리턴 그러면 자꾸 진행형으로 생각하는데 리터닝 쓰면 진행형이라고 생각하고 꼭 진행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진행이 반드시 의미하는 건 아니죠. 1988년에 위치 리턴드에 원래 위치 리턴드에서 위치를 지우면 자동사니까 위치를 삭제하면 리터닝으로 바뀌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레드 투로 이어지는데 리드는 리드 목적어 투 부정사 그것도 있지만 뭐뭐로 그냥 이어지다 그럴 땐 리드 투가 전치사예요. 뭐뭐로 이어지다. 리드 투의 과거형인 레드 투로 쓰인 것 뿐입니다. 뭐뭇을 뭐뭐하게 이끌다 그럴 땐 리드 목적어 투 부정사고 이거는 그냥 전치사 투예요. Over 3 million people, 300만 명 이상이 동명사이니까 being pp 써야 되겠죠? being pp. 동명사의 being pp는 생략되는 법이 없어요. being은 꼭 써줘야 돼요. ing가 동명사를 표시하는 거죠. 그들의 집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다 이런 거죠. 그런 사태로 이어졌다는 거죠. people은 의미상의 주어인데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인데 apostrophe를 쓰지 않고 흔히 그냥 목적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A번이 답이고요. 내려갑니다. 뭐 별표를 하나 줬지만 별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숭실대학교 문제네요. 숭실대학교.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간다. 그럼 여기 R로 이어질 수가 없잖아요. 엔터가 자동사라면 이게 현재는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간다. 전공사가 나오니까 안 되죠. 이게 이걸 꾸며줘야죠. 따라서 스쿨이라는 목적어가 있지만 엔터가 타동사니까 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보통은 이미 well 사회화가 잘 돼 있다. 성 역할에 따라서 잘 사회화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능력의 차이는 small 초기에는 크지 않다 이런 거죠. 이건 당연히 who 엔터가 되든지 who를 지우면 엔터링으로 바뀌는 거죠. 뻔한 얘기죠. 다음으로 내려갑니다. 단국대 문제를 해보죠. 단국대학교 문제.
행정부는 put the peace process, 평화 협상을 on hold, 중단시킨 거죠. hold on a second, 잠깐만요, 그러잖아요. 평화 협정을 put, 중지시켰다. 몇 개월 동안, while. 그동안 뭐뭐 하면서 while, 접속사 분사구문이죠. 뭐뭐에 집중하다. 당연히 concentrating이 돼야죠. 안 되겠죠? concentrate도 과거 분사가 나올 리가 없죠. 행정부가 집중하다 그러면 concentrate on이니까 이게 능동으로 돼야죠. concentrating이 돼야죠. while it has been concentrating인데 여기서 역시 it 같으면 지우고 역시 뭐 has been은 다 생략해버리고 concentrating만 쓰는 거죠. 접속사 분사구문이 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평화협상이고 중단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동국대학교 문제네요. 제가 별표를 하나 줬네요. 별표를 하나 줬어요. The smiles on our face. 우리 얼굴의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wiped away. 씻겨 나갔다. 즉시. In an instance. 즉시. 예. 오프닝 샷이요. 오프닝 샷. 그 오프닝 샷이니까 첫 촬영이죠. 열리는 샷이니까 컷숏 중단 갑자기 중단된 거죠. By an announcement 발표에 의해서. 근데 발표 속에서가 아니고 이건 발표하고 이 내용이 동격이에요. 중요한 사건이 had taken place at the palace 궁전에서 발생했다라는 그러한 발표인 거죠. 이하라는 발표예요. 발표에서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이러한 발표, 동격이 있어야 되겠죠. 동격. announcements where가 아니고 announcements that을 써야 되겠죠. 발표의 내용이 따르므로 종격의 접속사 that을 써줘야 되죠. that 이하라는 저거죠. cut short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즉시 being 보내지고 있었다. 즉시 BBC 뉴스룸으로. 뭐 뻔한 거죠. 내려갑니다. 다만 뭐 내용이 조금 복잡하니까 그냥 하나 답을 준 것뿐이에요. 동격의 대절을 알아보죠. 대절은 이럴 때 동격의 대절은 형용사절이에요. 이 동격에 줘서 앞에 있는 명사를 대절 전체가 명사를 꾸미니까 명사를 꾸미니까 형용사절이고 관계절과 달리 자체로 완벽한 절의 구조를 갖고 있죠. 이를 동격의 대절이라고 해요. 동격의 대절이 따를 수 있는 명사가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고 지금은 announcement가 나왔죠. 여기 announcement. 우리가 잘 아는 게 fact, belief, theory, 발견, miss, 신화도 되지만 사회의 그릇된 통념, 전설, 증거, 프루프도 비슷한 증거, 생각, 가능성, 뭐 word는 소문, concern, 우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또 많이 있어요. 그 외에도 몇 개만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자, 동격의 예문들을 좀 쭉 갖다 놨네요. 첫 예문. 당신이 유죄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The belief that죠. 이라는 사실. 다른 생명체들이 우주에 있다라는 사실은 믿음은 a matter of faith. 그것은 신앙과 같은 문제이다. The 이론이죠. We can date the birth of a new species. 새로운 종의 탄생의 날짜를 추적할 수 있다는 거. By charting the steady accumulation of 변종들이 진화의 시간에 걸쳐서 변종들이 꾸준히 생긴 것을 차트함으로써 날짜를 추적할 수 있다는 이론은 그 다음에 is죠.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뭐 더 나오고 있네요. 그 단가는 이렇게 되네요. Too many.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 이곳에서 데트라는 발견. 우주는 speeding up, 확대되어지고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comes as no surprise. 놀람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도 전혀 놀랍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네요. 그 다음. 디스커버리죠. 발견. 수소, 철수소화합물은 매우 높은 압력하에서도 증가할 수 있다는 이론은 이게 동격이죠. 이론은 add weight, 더 중요하게 한다. 무게를 더해준다.
suggestion 대절 요것도 동격이지 뭐뭐라는 제안인 거죠. 아, 요 제안보다도 뭐뭐라는 말이죠. 뭐뭐 하자는 제안도 있을 수 있고 뭐뭐라는 말도 돼요. 그 존재가 설명을 한다.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낮은 밀도. 더 커오는 지구 내핵이죠. 지구의 중심 핵의 낮은 기압을 설명할 수도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The myth that any man and woman 남자나 여자나 no matter his points 그 삶에서 그의 그가 주장하는 그 유지가 여기 생략됐죠. Maybe 뭐든 간에 어떤 남자든 여자든 간에 combination of 일을 고된 일과 근면함과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결합함으로써 can make it 성공하는 거죠. In the world에서 세상에서 make it 해내는 거 성공 유명해지는 거 성공한다는 그러한 통념은 wonderful myth 미국이 잔뜩 스폰 알을 낳듯이 만들어낸 많은 그릇된 통념들 중에 많은 통념들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되겠죠. 차도 내려가죠. 뭐 많이 해봤는데 그래도 끝까지 해야죠. 그 다음에 The evidence가 나오네. 증거네요. 이라크는 추구했다. 유라늄 아프리카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는 처음으로 노출된 거죠. 영국 정부에서 2002년 9월 24일 날 당시는 토니 블레어 수상이 50쪽짜리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이라크의 시도에 대해서 웨폰스 대량 파괴 무기를 획득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보고서 엉터리 보고서 옛날에 나중에 부시가 이라크를 침략하는 구실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Do you have any proof 되시죠? 이게 사실이라는 증거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I gathered enough 충분한 debunk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사실이 아님을 드러내는 거죠. The legend that Billy the Kid 유명한 서부의 총잡이 은행 강도 영웅적이고 로빈 후드 같은 인물이라는 그런 전설을 폭로 거짓임을 드러낼 충분한 증거를 모았다 이런 거죠. 모든 아트 현대의 예술은 미술은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또 내려가죠. 그 다음에 there is no possibility 가능성이 없다. 그가 말한 것이 may have any truth in it 진실이 있을 가능성이 없다 이런 거죠. 저 그 다음 거 해볼까요? 레이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는 발표죠. 뭐뭐라는 발표죠. 본 문제에서도 announcement가 나오고 있었죠. was made, 공표됐다. in public, 오늘 아침에 이런 거죠. world came to me. 요거 길이가 짧죠. came to me가 굉장히 길이가 짧죠. 이렇게 길게 있어도 이걸 다 쓴 다음에 come to me, came to me 그러면 너무 가분수형이잖아요. 머리가 대빵 길었는데 몸통은 딸랑, 응? 머리는 엄청 컸는데 몸통은 딸랑, 아주 숏다리 나오면 안 되죠? 이럴 때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지만 요거는 동격인 거죠. 그녀는 무대에서 대단했었다라는 소문이 내게 들어왔다, 이런 거죠. 응? 아, 좀 기네요. 좀 지겹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네요. There is some concern. 그 나라가 미끄러져 들어가는 거죠. 내년으로. 그럴 우려가 있다. 이런 거죠. 자, 다 했습니다. 드디어. 자, 이번에는 대구 카톨릭대 문제를 해보죠. The fact. 이건 뭐 10원이 답이죠. 동격이죠. 가장 중요한 레이팅, 시청률 평가 기간인 거죠. 시기가 about 막 시작하려고 했다는 거. 여기까지가 동격인 거죠. 그게 All three network로 하금, 아,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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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해. 저도 이거 발음 sure, all 자로 잘, sure에 sure, sure, sure up, 스케줄을
이 바닷가도 되고 호숫가 이런 것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뭐 지탱하다도 돼요. 프라이빗시 되기도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바닷가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모래라든가 이런 땅을 지탱해 주는 거잖아요, 사실. 아닌가요? 예, 아무튼 뭐 아니겠죠. 제가 뭐 물리를 엉터리로 얘기하니까. 아무튼 뭐예요? 더 팩트를 바치는 동격의 대절이 와야 되겠죠. 쇼 두 번째 뜻은 지주 버팀목이에요. 그러니 버팀목을 주는 거니까 지원하고 강화하는 거 되죠. 아, 이거 뭐 미들더치하고 뭐저 게르만어 쪽에서 왔대는데, 아, 요 단어인데 뭐이 프랑카 동족이라는데 무시하세요. 이거 뭐 배울 가치가 없어요. 또 쇼를 하 그러면 이게 바닷가 호숫가, 또 바다 호수가 아닌데서 호숫가는 호수는 아니죠. 바닷가는 바다는 아니고 그래서 육지인 거예요. 뭐 양육하다 이런 뜻인데 역시 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무시하세요 그냥 외우는 게 나아요. 바닷가 호숫가도 되지만 버팀목이란 뜻도 두 번째로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러다 보면 쇼업 하면 이게 강화하다 이런 지탱하다 강화하다 이 뜻이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또 내려 어우 다 했네요. 뭐더 내려갈 것도 없네요.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